자, 안녕하십니까. 불교학교는 1번에서 혹은 139회 차 수기를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불상, 보살상 가운데 일곱 번째 시간, 대세지 보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기송으로 하나 살펴보죠. 합장들 하시고요. 커중경지 유력자인 요 부인위상 의상일리니라나 온갖 무리들이 업신여기더라도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디라니 무릇 인욕이 제일이라. 언제나 인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몸의 크기도 이렇게 크고 막 근육이 배겨서 운동 많이 해서 막 체력 적으로 힘이 있는 것을 뜻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욕이죠. 인욕. 얼마만큼 탐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힘이지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극복하는 것, 이것을 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간혹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저는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그럼 한마디 던져요. 거북이가 아무리 빨리 뛴다라고 해도 토끼만큼 뛸 수가 있겠습니까? 거북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토끼만큼 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거북이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거북인 줄 모르고 토끼처럼 못 뛰어서 하다 보면 번뇌뿐이 안 되죠. 오리가 눈두덩이에 앉아서 다니다가 학을 본단 말이죠. 그럼 왜 나는 저 학처럼 다리가 멋있고 길지 못할까라고 하는 번뇌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아 우리는 부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대 못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안한 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혜롭든 자기보다 좀더 많이 했든 이런 사람들이 합격을 하게 돼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했다고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덜 노력했기 때문에 덜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누군들 뭐 직장 생활할 때 편하게 일하면서 넥타이 매고 일하면서 아니면 똑같은 8시간을 근무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하루 일을 해서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어떻게 됐든 뭐 강의 하나에 뭐, 1000만 원 단위를 넘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전 한번 나오는데 몇 억씩 받기도 하고요. 뭐 평생을 다녀도 뭐몇억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뭐 근기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서 남이 누릴 수 있는 역량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 좌절할 건 아니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역량을 알아서 참고 인내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 쫓아가지 않는 삶, 이것이 훌륭한 것이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뭐 재물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꼭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뭐 사실 제가 어젠가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들한테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되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훌륭한 사람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또 물어보는 그 상대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훌륭한 가치 기준도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역량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자, 오늘은 불보살님 가운데 이 불보살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뭐 우리 불교의 뭐 약사엘의 불이니 나무아미타 불이니 뭐 관세음보살이니 뭐 지장보살이니 뭐 이런 분들이 다 존재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분은 우리 불교에서 시아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나머지는 전부 모두 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화적인, 전기적인 어떤 여건으로. 왜?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우리가 학교 가면 과목별 선생님이 다 따로 있듯이 분야별로 스승을 만들어가지고 스승의 깨친 바를 갖다가 우리 불자들한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존 인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존 인물이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은 거기에다 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보면 동서남북의 어떤 역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할 때도 사문유관을 하셨단 말이죠. 동쪽에 나가서 노인을 보고, 그렇지 않아요? 남쪽에 가서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보고, 북쪽에 가서 사문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문은 살아있으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 출가를 했다라고 하고, 그럼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 처한 곳에 스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방에는 약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남방에는 병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세상 살다 보면 병이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병에 걸리는 게 결국 육도윤회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는 지장보살을 만들어 놓고 가르침을 표기했고요. 서쪽에는 어떻게 돼, 일단 어떻게 되든 하루 일과가 끝나든 인생의 명퇴를 하든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곳이 서방의 해가 질 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안흙하고 해서 바로 편안한 곳을 주재하는 부처가 아미타 부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극락이다,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는 곳에 바로 관세음과 대세지를 만들어 놨어요. 부처님이 관장하는 곳에,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돼요? 지혜와 실천행으로 가르침을 주었어요. 부처님은 지혜와 실천.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돼요? 문수보살로 대치를 했고 실천행을 보현보살로 대치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듯이 아미타 부처님 협시하는 보살은 관음과 대세지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자, 나는 공부 같은 건 재미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힘들어.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연의 이치학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손발이 크고 하는 사람들, 덩치가 좋은 사람들은 실내 근무하는 것보다 실외 근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실외적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요. 체력이 약하고 손도 여성스럽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거 안 갖고 놀아요. 볼펜 갖고 사무직을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런 어떤 여건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근무, 실외에서 근무하는 게 형성이 되죠. 뭘 근무를 하든 우리가 자기의 직업을 갖는 이치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실천행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론,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듯이 가정에는 바로 실천행을 하는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이치로 깨달음을 얻는 문수의 지혜와 실천행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보현의
열 가지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달마대사도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혈맥론을 쓴 전체적인 어떤 여건에 대해서 혈맥과 같은 것을 논해놨고요. 두 번째는 관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치로서 깨닫는 거죠. 지혜로서 깨닫는 거, 이론으로 깨닫는 거. 이게 관심론이에요. 그 이론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법인 분류를 깨닫는 거죠. 이게 관심론이고 세 번째가 사행론이라 실천행으로 깨닫는 걸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실천행으로 깨닫는 것에는 또 네 종류로 해놨어요. 달마대사는 첫째는 뭐예요? 보원행이다.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좋고 나쁜 것이 형성되는 결과에는 그에 상관은 바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뭔가 못 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안 갚았든지 아니면 부모님 돈을 쓰고 부모님께 반대로 갚지를 않았든지 결국 내 것 아닌 걸 써가지고 갚지 않은 그런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이다. 또한 은행에 돈을 갖다 넣어놓으면 돈을 나가지만 저축하는 이치와 같으니까 속 끓이지 말아라. 이런 것이 보은행이죠. 그 다음에 무소구행이다.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구하는 것이 결국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번뇌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리에도 보면 이무소득고 보리살따의 반야바라밀다 이무소득 구하려 하지 말아라라고 해 있어요. 구하려 하지 않아야 이무소득고 보리살따 그래야 보살은 의 반야바라밀다 저 반야바라밀에 올라갈 수가 있다. 구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올라간다. 근데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구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에 가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엄경 법성계에도 보면 파식망상 필부득 나오지 않아요.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계요. 파식 마음의 시계작용을 깨뜨려라. 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망상은 뭐 육근,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여건 시계작용의 이치를 필보도 얻으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연선교 차계의 쓸데없는 것과 인연을 다 끊어라. 차계의 그리고 여의로움을 지녀라. 여여함을 지녀라 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무소구행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름대로 가야지.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쫓아가야지 내 여건대로 세상을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따를 숫자 인연 연자를 수연행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칭법행위, 달리 말하면 정법행위.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그러한 올바른 부처님의 법의 실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달리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보현의 행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문수와 보현을 협시로 놓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자 서방 정토라고 했는데 정토는 바로 뭐예요? 마음이고 마음속에 본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아미타라 자성미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락국토로 이르게 주재하는 부처는 아미타 부처님인데 안락국토를 이르게 하는 인도하는 실무자는 누구냐면 관음과 대세지예요. 그래서 관음은 바로 관야심경에 보면 오온 개공토 일체 고액이라고 그랬어요. 오온이 고한 이치를 알고 저원덕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음은 그 일체의 오온이다 고한 이치를 알고 저원덕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했냐면 사물양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자대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자 자비사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대세제는 뭐예요? 심세자의 지혜지자를 쓰지요. 바로 뭐예요? 이를 지자를 쓰지요. 힘이 있어요. 힘의 일. 어떤 힘? 지혜의 힘에 이르러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 득대세지다라고 해요. 또 대정진 보살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여러분들 정진이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절하고 뭐 관세음 보살, 관세음 이걸 정진으로 하는데 정진은 그게 정진이 아니에요. 입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입으로 인해서 탐욕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르지 않은 것을 없애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정진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가 하면 세치와 잔못 눌리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쉬지 않고 하는 거, 이게 정진바라밀이에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걸 정진바라밀이라고 하지, 정진이라고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절하고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대정진이다. 대세지보살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전하는 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협시를 하죠. 보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한다면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비추어서 지옥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여의게 하고, 그랬어요. 삼악도를 여의게 하고, 삼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아귀 축생인데, 여러분들 탐욕 중생이 가는 곳이 아귀라라고 했고요. 성내는 중생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중생이 가는 곳이 바로 뭐예요? 축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탐내가지고 아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아귀가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보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이런 드럼통만 해가지고 평소에 탐욕심이 많다 보니까 남의 거 뺏고 아 주기 싫어하니까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넌 고통을 받아라, 뱃속에서는 이를 형용할 수 없이 배고픔을 일으키게 하고 목구멍은 바늘기만큼 생겨가지고 뭐 하나를 먹어도 목구멍에 걸리고 안 넘어가고 이래서 고통받게 하는, 이걸 악귀다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악귀는 여러분들 부부간이나 남들 간에 시비쟁론 가지고 자기 의견이 옳다 옳지 않다 해서 쟁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악귀 다툼이라고 그래요. 악귀 다툼. 이건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심과 상대 뜻대로 하려고 하는 탐욕심이 부딪혀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악귀 다툼이다라고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도에 넘치게. 예를 들어서 일본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은 1억이 있으면 3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두세 번 실패해도 괜찮게끔 하는데, 또한 중국 사람들은 1억이 있으면 천만 원을 투자해서 실패를 해도 아무 일 없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억이 있으면 그것을 대출을 받고 또 사채를 끌어들이고 뭐 저당을 잡히고 해서 2억, 3억을 만들어 사다 보니까 한 번 잘못하면 도산되기 십상이죠. 그런 무리수를 띄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악귀라 그래요. 악귀. 내 탐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사기를 쳐서 돈을 뺏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뭐 준다고 싸게 준다고 올려놓고 돈을 떼어먹는다거나, 이런 게 다 악귀의 짓이에요. 탐욕 중생이에요.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부작용, 이게 악귀예요. 악귀. 그럼 탐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성냄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옥하면 뭐 실제로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 땅짓자 가치록자를 써요. 땅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전에 이런 때 고속도로나 차가 막히면 차가 움직이지 않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통지옥이라고 그러죠. 집에 어떤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부부싸움을 해요. 자식들이 뭐예요? 친구한테 전화왔어요. 야, 우리 집 지금 난리가 났어. 우리 집 지금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내고 화내고 싸우는 그 공간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해요. 땅 속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만들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천수경을 해도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도 없이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법 깨지는 옴남 옴남 수도 없이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관세음보살 멸을 업장지는 지장보살 멸 정업지는 수도 없이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광명지는 수도 없이 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다 뭐예요? 축생이 우이독경 소규획경일지. 그 뜻을 알아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게 다 축생이에요. 이리 하면 저리 가고 저리 하 그러면 이리로 가고 맑기 못 알아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이게 축생이죠. 돼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강아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말을 해서 듣기를 해요. 이게 다 축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생들을 삼악도를 여의게 해서 바르게 이끄는 보살이 대세지 보살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마에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 혹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불을 모시고 있는 대세지는 반대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보배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문을 나타내고 대세지는 지혜의 문을 갖고
각각 표시함으로써 불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다음이 문수보살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수보살은요. 문수사리 보살을 줄인 건데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계 종관 3주차 무찰린다 나무 아래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기회에 신중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해 주시고 무찰린다 용왕이 자기가 보호를 해줄 테니까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처님이 7처 9회 39품 7곳에 9차례에 걸쳐서 39품에 강의를 했는데 이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강의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 당신이 깨우친 법을 비로자나 불로 의인화를 했고 그럼 그 깨우침을 얻는 보살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그래서 화엄경설 할 때 두 번째 문수보살을 만들어 놓고 문수보살한테 깨우침을 얻은 것을 강을 해라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게 사성제 8정도 12년법 아니에요? 거기에서 문수보살을 통해서 사성제를 법문하라고 시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어서 십신에 대해서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처음 생긴 게 바로 부처님 깨달음 얻어서 삼주차 화엄경 법문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또 보현보살은 언제 만들었냐면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과연 이 깨달음이 옳은가 틀린가를 점검을 했죠. 그래서 첫 주차에 점검을 할 때 아무래도 내 깨달음에 대해서는 일반 중생들은 실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의 깨달음은 실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깨치는 것보다는 실천행으로 깨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40개 화엄경, 40권 화엄경 입법계품에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선제동자 53 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다가 결국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바로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운이에요. 그 열 가지 행운에 대해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현보살 편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보현보살 10대 행운에 대해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이런 기초 자료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강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100여 과목은 강의를 해놓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강의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절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느 스님이 금강경 강의한다라고 해서 듣는 경우 많은데 제가 볼 땐 그 강의하신 스님도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분들도 많으시더구만요. 그럼 듣는 사람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 금강경 뭐 어느 스님한테 강의 들어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이런 소리만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왼편 혹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왼쪽에서 협실하기도 하지. 그래서 문수보살을 사찰에 모실 때는 칼을 들고 있단 말이죠. 또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문수보살을 사자를 태웠을까요? 부처님의 자리를 뭐라고 해요? 사자좌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문을 뭐라고 그래요? 사자후라 그래요. 바로 뭐예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가 정글의 왕이다. 그런 지혜를 깨쳤기 때문에 지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자로 대변을 했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어요. 왜 무슨 칼을 들고 있을까요? 번뇌를 끊어버리는 칼이에요. 바로 지혜는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형상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했지만 그 칼이 무엇을 뜻하냐면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탐진사 번뇌도 지혜만 깨치면 단호히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인데요. 보현보살은 사마한테 받으라라고 하는데 변길이다 번역을 하지요. 중생들의 수명을 길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뭐 수리수리 얍해가지고 길게 해줄까요? 아니에요. 보현보살의 실천을 하다 보면 수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 지역들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평지보다 해발 약 200여 미터 정도 높이에 계시는 분들 청정한 곳이 많다라고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오래 장수의 벽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여건에서처럼 우리가 오래 살라라고 하면 첫째 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터득해야 되고 적당히 움직일 줄 아는, 또 내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실천행을 하다 보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지요.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실천행으로 수명을 길게 해준 데서 보현 연명보살 또는 연명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수보살님하고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부를 협시하는 이대보살 중에 한 분이, 또 주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행의 의지, 즉 행원을 상징하는 보살이기도 하고요. 문수보살은 보편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덕, 체덕을 맡고 있고 보현보살은 이 정행덕을 맡고 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에 비해서 바로 보현보살은 행원력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탄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시바음에서 보면 선재동자는 만행으로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깨달음을 구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죠. 아까도 잠깐 비쳤어요. 그래서 보현행원을 설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보현행원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화엄을 80화엄, 60권화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60화엄, 80화엄 입법계품에 바로 내용이 첨가된 40화엄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대방광불화엄경 입부사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다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화엄경을요,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 그리고 보살 수행의 길을 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현행원품은요, 그와 같은 공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설하고 있어요.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을 설하고 있고 보현보살 행원품은 그 깨달음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현행원품이 여러분들 화엄경은 몇십 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다 못하지요. 바로 화엄경의 총결산이 보현행원품, 10가지 행원품으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보면 부처님이 21년 동안 설하지 않으셨어요. 반야경을. 그걸 묶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반야심경이지 않아요. 21년 동안 설한 것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현장스님이 인도에 가서 대승경전을 가져갈 때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하자를 빼면 268글자고 마하자를 빼면 270글자가 되는데 그 270글자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부처님 21년 동안 설한 것을 함축시켜 놓은 거고요. 그 270글자의 내용을 다시 함축을 시키면 아홉 자로 끝나버려요. 온 계공도 일체곡이에요. 온이 계공한 이치를 알면 일체 고통량량을 건넌다. 그 이치여요. 그 270글자가 결국은 그걸 해설하는 거예요. 색불이공, 공불이, 색과 공은 다르지 않고 알고 보니까 색직공이다, 색직공, 공직공, 한 마음에 다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화엄경의 요체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뭐 60화엄, 80화엄, 40화엄이 있지만 그 요체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화엄일승 법궤도를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의상대사가? 의상대사가 60화엄을 공부를 해가지고 지엄화상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해서 결국 만든 게 화엄일승 법궤도인데 화엄일승 법궤도가 다시 얘기하면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운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제 증지소지 비행 나가지 않아요? 210글자로 되어 있어요. 77조로.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 60화음, 80화음, 10조 95,048글자를 210글자로 함축시켜 놓은 건데 그 화엄경의 요체도 14글자만 알면 여러분들 끝나요. 법성운용 무의상이에요. 우리의 법성,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좋고 나쁨도 둘이 아니고 있고 없음도 둘이 아니고 선과악도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확실히 알면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왔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명의불 부처가 되었어. 부처라는 이름을 지니게 됐어. 이 얘기예요. 바로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무자화도예요. 무자화도. 우리나라 불교에서 선화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자 아니에요? 무? 없다는 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주선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물어보니까 있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하나는 없다 그러고 하나는 왜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굳혀놓으면 뭐예요? 없다에 빠져요.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굳혀놓으면 있다에 빠져요.
있다라는 관점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준게 암경이에요. 암방등이죠. 선인선과 악인악과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선한 원인을 만들어 선한 결과 받으라는 얘기. 근데 선에 집착하다 보니까 선병에 걸리고 악에 집착하다 보니까 악병에 걸려요. 그래서 선악도 알고 보면 본래는 없었어. 그게 반야경이에요. 공사상으로. 없다에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어떻게 없다고 항상 없고 있다고 항상 있는 게야. 공하기도 하고 이러지. 그래서 맞는 게 법화사상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다. 그 다음에 거기 가지고 따지니까 그거 다 논하지 마라. 이제 너 죽을 건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다 내려놔. 열반경이거든요. 이 이치를 하나로 통막 내놓은 게 뭐예요? 연기론이란 말이에요. 이 화엄의 요체란 말이죠. 그래서 화엄의 요체도 결국 법성이 둘이 아닌 이치라면 앉아서 깨달은 그게 바로 뭐 무자화도예요. 둘이 없다는 얘기, 하나다는 얘기, 하나 속에 다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만법 귀일기아처예요. 포조국사 진울도 만법 귀일로 결국은 화두를도 깨달음 얻었고 망공스님도 만법 귀일기아처로 깨달음 얻었고 보편적으로 성철큰스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무자 화두를 주면서 깨달음 얻게 했고 둘이 아니어요. 이런 요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불법인데 뭘 맨날 있다고 빌고 매달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찰하려면 열 가지의 커다란 서원과 실천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해서 보현보살이 설해 놓은 것인데 보현보살 10대 행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벌써 수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가르침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셔야죠.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화엄경의 요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천수경에서도 했고요.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했고요. 강의하는 곳곳마다 초발심 자경문에서도 했고요. 거의 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요체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지참괴 무게요 노여인호 소견 불얌유몽이라나 무호 계율을 못 지켜서 성냄이 있건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성내는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번거로운 일 싫어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계율에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나쁜 일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서 성냄이 있지만 그것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하는 이야기지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살도 엉망주 그것만 열심히 외우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계율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 흔히들 뭐 부처님은 뭐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멋 모르는 사람들은 뭐 수리수리 마술이 얍하고 요술을 부리면 뭐 그 요술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남방불교에서는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부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 부처님이 사람다운 일 가운데 가장 사람다운 일이 뭐예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실된 분이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진실됨, 청정함을 빼놓으면 불교가 사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과 같이 진실된 삶, 최고로 노력을 하고 자기의 노력한 대가조차도 바라지 않으면서 결과에 만족하는 삶,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의 행복을 느끼는 이런 열반의 삶을 살아라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열반을 이루는 그러한 삶 사실을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
139회차 서유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